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건 전해드리는 세상의 이런 법이 시간입니다. 먼저 지진 소식입니다. 중국 수촨성에서 규모가 무려 6.8이나 되는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금 숨지거나 다친 꽤 큰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이번 지진이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현지 매체에 따른 사망자만 65명이고요. 12명이 실종이 됐고 24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시가지 폭격 맞은 것처럼 갈라지고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갈라졌고 산사태 피해까지 속출한 상황인데 문제는요.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 오늘 오전 6시까지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10여 차례나 발생을 했던 겁니다. 건물이 저렇게 기울어질 정도로 꽤 큰 지진입니다. 여진도 규모가 3.0이에요. 근데 중국 수촨성 얼마 전에도 한 3개월 됐나요? 그때도 지진 났었잖아요. 예, 수촨성이 중국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예. 여기가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지각이 부딪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79차례 벌어졌다고 합니다. 불과 3개월 전에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당시에 4명이 사망하고 41명 부상하고 이재민이 1만 2천여 명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왜 그 사천으로 알려져 있죠. 뭐 사천 탕수육 매운 음식 알려진. 근데 여기가 지대가 좀 높답니다. 그래서 판과 판이 만나서 특히 이곳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군요.